승진 대가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. 김전 시장 서울집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비밀스런 통장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.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굳은 표정의 김전 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답한 뒤 곧장 조사실로 향했습니다. 승진 대가로 검품 받았다는 혐의가 있는데요. 인정하십니까, 시장님?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밝히겠습니다. 김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9월 영천시청 5급 공무원 A씨에게 승진 대가로 5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 사무관은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시장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. 경찰은 김 전 시장이 11년 동안 영천시장으로 있으면서 각종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았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. 지난달 김 전 시장 집과 영천시청 등을 압수수색을 한 경찰은 휴대전화와 통장 계좌 여러 개를 확보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차명 계좌를 이용한 비밀스러운 돈 흐름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. 오랜 기간 수백만 원 단위로 입출금된 흔적을 계좌에서 확보해 뇌물 수수와의 연관성을 캐묻고 있습니다. 지난 2007년 보궐선거로 영천시장에 당선된 뒤 지난 6월까지 내리 3선을 지낸 김영석 전 시장은 지난 10여 년간 각종 개발 사업을 유치하면서 여러 잡음이 일었습니다.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.